안녕하세요, 이브랜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젖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260 풍선 3개, 검정색 대신 블룩 260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산색 260 풍선 하나, 5인치 라운드 풍선 1개, 총 6개의 260 풍선과 1개의 5인치 라운드 풍선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흰색 260 풍선으로 몸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에서 10cm 정도 당겨 주시고 바람을 불어 주세요. 바람을 살짝 빼 주시고 묶어 주세요. 젖소의 꼬리가 되는 방울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손가락 5개 정도의 크기 방울을 만들어 주시고, 다음은 핀치를 걸어 주세요. 바람을 먼저 밀어 주시고, 방울을 만들어서 당겨서 꺼내주세요. 바람을 밀어주시고 같은 크기만큼의 방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같은 방울을 두 개 만들겠습니다. 바람을 밀어주시고 올라와서 마찬가지로 바람을 밀어주시고 올라와서 다음은 바람을 다시 밀어주시고 손가락 3개만큼의 방울을 얹어서 핀치를 걸어주시고 자, 마찬가지로 2개 반 정도의 크기의 방울을 2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자, 핀치 부분에 함께 걸어주시고 남은 부분은 바람을 빼주시고 버려주시면 됩니다. 자, 남은 60풍선 흰색으로 같은 다리를 한 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은 적당히 넣어주세요. 쥐구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개만큼의 방울과 핀치
방울을 2개. 하나, 둘. 김치와 함께 썰어주세요. 자, 남은 부분은 이제 젖소에 손이 됩니다. 먼저 끓여주세요. 자, 젖소에 손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몸통을 가져가서, 자, 몸통 크기보다 조금 작게 잡으셔서 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남은 부분은 터뜨려주세요. 다음은 파랑색 인공부선을 적당히 뿌려주세요. 핀치를 이용하여 손톱과 발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치를 3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장바구니 방으로 당겨서 핀치 하나 바람을 밀어주시고 작은 방울 핀치 둘 밀어주시고 작은 방울 핀치 셋 바람을 같이 밀어주시고 핀치 두 개씩 해서 이제 끓여서 발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방울 핀치 핀치 작은 방울 핀치 바람 밀어주시고 다시 묶어주세요. 핀치 두 개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충분히 밀어주시고 자, 완성된 발톱은 발에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3개입니다. 이거를 팬티 한 개를 이쪽을 넣고 한 개를 이렇게 교차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인공 풍선과 흰색 인공 풍선을 적당히 불어주시면 됩니다. 흰색은 좀 더 불어주셔야 됩니다. 예, 풍선을 묶어주세요. 흰색 풍선을 핀치를 걸어주시고 두 개의 풍선을 함께 담아서 손가락 다섯 개 크기만큼의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흰색 풍선을 방울 만들어서 핀치를 걸어주시고 올려서 바람을 한번 밀어주시고 함께 돌려서 핀치와 함께 돌려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두 개 풍선을 터트려 주는데 파란색은 이제 먼저 버려주시고 흰색은 터트려서 묶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조수의 귀가 됩니다. 3개, 총 8개 손가락 크기만큼 당겨주시고 묶어주세요. 다음은 이런 식으로 반을 잡아서 충분히 두 개 담아주세요. 그 위에 핀치 쪽으로 해서 그럼 한 바퀴 돌려주시고 아래쪽으로 밀어서 넣어주세요. 다음은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핀치 색깔의 이니콘 부서입니다. 보통 살색이라고 하죠. 살짝 넣어주시고 방울 두 개만 했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바늘 만들어주시고 이 핀치 부분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위 넣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가위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맞춰야 되죠. 크기를 그리고 쭉 당겨서 묶어주시고 가위로 잘라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인치 라운드 풍선. 젖소의 얼굴이 되는 거죠. 적당량만큼 넣어주시고 한번 쭉 갈아내면서 크기 맞춰주셔야 되죠. 크기가 됐으면 이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 중앙 쪽으로 중앙으로 쥐꿀을 안쪽으로 넣어서 나오죠? 이쪽으로 쭉 당겨서 핀치 부분에 잡아주시고 네, 아래쪽 핀치 쪽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입구를 잡으시면서 핀치 부분에 함께 잡아주세요. 이제 풍선으로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얼굴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젖소에 눈을 그려주시고 코를 그려주시고 입을 그리고 이제 몸에 이제 얼무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가 완성되었습니다.